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녕하세요. 술래잡기 우리 또 하십니까? 뒤에 하십니까? 뒤에 횡금돼지가 또 있는데 횡금돼지? 예스 횡금돼지 횡금금? 오늘은 저희가 이제 새해 맞이 기해년 맞이 12간지 술래잡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간지 술래잡기 딱 왜? 봐도 도티님은 뭔지 알겠네요. 자 자축인 묘진사 오미 신유술에 뭔 노래야? 뭔 노래야 뭐야, 그거? 그거. 자 여러분 어쨌든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저는 모두가 이제 자기 띠를 얻지 못했는데 저는 이제 돼지 띠, 돼지 능력을 얻었고요. 돼지 잠들, 돼지 저금통 스킬이 있습니다. 돼지 잠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보호막이 쌓여요. 그래서 이제 잘 안 죽게 되겠죠. 생존을 하면 할수록. 설마... 그 보호막 지방인가요? 저기요. 아니 돼지라네. 저기요. 저기요. 오프숄더 라더씨 반소리. 너무나 좀 섹시하면 다야. 너무 섹시하면 다야. 뭐야 내 스킨 왜 이래 오늘. 너 섹시하면 다야. 오늘 제일 섹시한 스킨은 수현 오빠 이거. 너 왜 반만 섹시해? 비대칭. 내가 원래 좀 섹시하거든. 됐어 조용히 해. 자 그 돼지 다음은 돼지가 끝이잖아요. 맨 처음이죠. 그러면은 우리 쥐. 아 나구나. 너. 그래 너야 쥐. 너 나는 뭐야? 쥐코아 능력 쥐구멍 사용시 쥐구멍으로 이동합니다. 쥐구멍 위치 슬러의 스폰 지점 근처라고 합니다. 야 너 소질 있다 작곡에. 언제 만든 거야? 야 잘했다. 그 노래 발매해 주세요. 쥐코아. 아, 네, 멜론에 감사합니다. 네. 제목이 쥐코아야? 자, 쥐코아. 우리 쥐코아는 쥐구멍으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한번 살 수 있는데 쥐구멍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엄청난 생존기는 아닐 수도 있고요. 자 다음 우리 라더는 뭡니까? 바로 한소리. 실제로도 소띠인 남자. 라더. 그 능력은 뭐였지? 아 그래 공격력이 엄청 상승한다는데요? 공격력하고 황소고집 한솔고집이야. 스킬명 한솔고집. 왜 그렇게 돼? 자 쥐 다음에 황소 그 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토끼 묘. 예. 네 토끼 수연이 저는 네. 술래가 있는 위치에서 소리가 들려요. 오! 이러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예요? 네 그리고요? 난 토끼니까 추가적으로 네. 0.5칸 더 높게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 도망갈 때 되게 뭐야, 좋겠다. 뭐야 그 애매한 뭔가 두 칸도 아니고 0.5칸.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양초. 안녕 난 빵실빵실 양초야. 내 능력은 야 빵실빵실 양털 방어선을 만들어낸다. 양털 속에 있는 동안 HP를 회복한다. 야 좋다 네 능력. 와 대신 이제 딱 HP 풀리고 나면 다시 도망가야 돼. 아 풀리고 나면 죽는 거지? 잠깐 살 수 있다 능력 좋고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원숭이. 우키키 예 해보세요. 와 잘 어울린다. 진짜 잘 저는 호랑이 띠인데 왜 원숭이 시켜줘서 호랑이 시켜. 너무 원숭이랑 잘 어울리는 어울리는 동물로 한 겁니다. 호랑이 띠예요? 아 호랑이 띠예요. 호랑이 띠 성감이다. 호랑이 띠잖아요. 띠도 저는 이제 원숭인데 그 좀비 분신을 만들어가지고 술래를 방해한대요. 좀비 분신술 뭐야 진짜 손오공 같은 거네. 야 분신술 그거네 손오공이네. 어쨌든 그 호랑이를 못한 이유는 그거예요. 호랑이는 술래가 네. 호랑이가 된대요. 모든 동물이 역시 1인자, 이제 1인자. 잡아먹으려고. 예. 알겠습니다. 호랑이가 다 잡아먹는다는 편견을 깨보셔야 됩니다. 용은요 용 하늘 맞아. 날고 싶은데 용은요. 아 용은 없어요. 그거 하면 장 외잖아. 맞다. 그러니까 용이잖아. 용 사기. 장 외라고 그거는 나가잖아 밖으로. 그럼 안 돼. 근데 왜 12간지 중에는 참치가 없을까? 무슨 소리야 이건. 야 그렇게 따지면 샤워도 있어야지. 네가. 자 헛소리하지 마시고요. 오늘 술래는 뱁새도 있어야지. 조용히. 군뱅이 없죠? 조용히해. 인간들아 조용히해. 장수풍뎅이는. 장수풍뎅이는 없어요 그럼. 야 너. 자 술래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순서에 영향을 받는데요. 이제 술래 다음에 해당되는 동물이 피해량을 거의 두 배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아가 술래다 아. 이러면은 소인 라더가 피해량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럼 만약에 라더가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인 토끼 수연이가 많이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오 뭐가 꼬리 잡기 같네. 네, 약간 그런 게 어차피 있어요. 어차피 뭐 그냥 어차피 그냥 막 때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맞아요, 뭐 맞아요. 생각 안 근데 해요. 근데 도망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두 배도 맞으면. 네, 맞아. 알겠습니까? 맞아. 자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9년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으로 가자. 자 와, 이런 물속 물속은 금지예요 여러분. 물속 금지. 아 네. 홈룸인데 거기에? 아 홈룸이 뭐야? 홈그라운드겠지. 홈룸 아 홈그라운드. 어 잘못 홈룸, 말했어. 홈룸은 집집이잖아 집집. 언어 유의가 낙급인데? 집방 집방. 어 뭐야? 어 뭐야? 집집이 누구야? 쥐다 쥐 쥐. 아 잠깐만 아 이거 아 이거 안 돼. 소다 소가 약화됐다. 아 잠깐 아니, 집집이 이거... 나잖아. 아 그러니까 어 당신 술래라고. 야 소 한 마리 줄래 이제. 뭐야? 아, 이거 한 번 뭐야? 뭐야? 아, 이거 한 번 찍으면 내 능력이 의미가 없는데 이거? 아 라더 그거지? 아 이거 막 싸우는 능력이 뭐 술래하고 대적할 수 있는 건데 금방 누가 술래야? 코아구만 아 코아 야야! 야 나 호랑이 가죽 쓴 거 봐! 와 나 너무 무서워! 아 코아 술래야? 네 아, 자신이 어, 너무 무서워? 어 내 자신이 스스로가 너무 무서워 코레 코레 오야 토끼 내 눈앞에 있는데 저기? 안녕 토끼 안녕 잠 안녕 돼지 야 나 누가 누구지 뭐야 너 야 맵 되게 크다 이거 그러니까 맵 진짜 넓다니까 이거 와 토끼다 아아아아아형형 하지만 토끼 고기는 맛있죠 형 토끼 고기 맛없어요 먹어봤잖아요 안 먹어봤나? 야 토끼 잘 뛴다 안 먹어봤어요? 토끼 잘 뛰어 안 먹어봤어요? 나 마음에 딱 해서 토끼밖에 안 먹어봤어 아형형형형형형형 됐어 갑자기 야 근데 거기 위에 어떻게 올라갔어 누나? 어? 나 잘, 보여? 어 그치 눈앞 보여 근데 저거 보이잖아. 보여도 진짜 모르면 보여도 어. 그냥 일단은 나 일단 나 너무 궁금해 그 데미지가 아 잠깐만 뭐가 궁금해 진짜 데미지가 너무 궁금해 나 지금 소부터 찾고 있어 나, 아 시끄러 아, 한소 어딨지? 작자야 뭘 한소야 한소리 한소두소 적당해 오 저거 한소리 아니야 저거? 저 뒤쪽에 코아 뒤쪽 동굴 쪽에 한 소리 저거 한 솔. 코아 못 봤다 코아 능력 썼는데? 아니 그런 거 말해주지 마 누나 술래 속도 어, 빨라졌죠? 방금 좀 왜 이렇게 귀여운 척 했어? 좀 귀여웠다 뭐야 나... 뭐야 아 소다! 소다 뭐야 방금 뭐 어떻게 준 거지? 야 토끼 약화됐다 수현 토끼 죽었는데 왜 수현 토끼 약화돼? 야 초우양 그래 어 초우양 약화됐어요 어? 야 초우양 여기 있어! 야 초우양 여기 있어! 어디 있는데? 초우양 어디 있어? 죽이세요! 구석에. 잠깐만, 야 근데 여기 누구 한 마리 있었는데? 그치 원숭아. 아우 눈 좋아. 아, 어떻게 알았지? 눈 좋아. 초우양 우리 팀. 야, 우리 팀. 가세요. 우리 팀. 뭐 갑자기 팀이야? 야 둘 다 죽어. 아, 한 명 살겠다. 한 명 살겠다. 한 명 터져 봐. 야, 초야, 초야, 아니 잠깐만. 아니, 아, 내가 보호막, 보호막. 얘 왜 이렇게 따뜻해? 돼지 보호막, 지방층. 와, 지방의 힘이다. 이게 바로. 와, 지방. 와, 진짜. 폭쉐. 아니 물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저 물에 있진 않았어. 저도 물에서 물에 건너갔네 이거. 아니 물을 나오고 싶었는데, 아유 오셔가지고 네 여기 이 섬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 깜짝 놀랐네. 단단하네. 와 뭐야 누나? 아니 나는 진짜 한 방에 안 죽어. 나는 그 보호막으로 시간 버팅길라고 아예. 어, 아니 나는 초초우한테 같이 살자고 갔는데 초우가 막대기를 막 쳤어. 혼자. 나 팔아먹으려 온 줄 알았어. 야 너 나를 뭘로 보고 지금 잘 봤네. 자 다음. 내가 싸한 오빠가 좀 크긴 해. 자 다음 판 갈게요. 오빠라니. 아 잠시만요 게임 모드 영. 네 게임 모드 영 하세요. 자 다음 어 돼! 어! 돼지, 오케이! 돼지. 아우 돼지 무서워! 아우 무서워! 아우 무서워 돼지! 아우 돼지! 아우 돼지! 야 이거 왜 저래? 야 호랑이 가죽 이거 진짜 무섭게 생겼다거든요. 돼지 배치기 금지! 야 저거 누구야? 코아 제보하는 사람 내가 살려준다 진짜로. 코아! 아니 이거 왜요? 아니 오타 지적한 거잖아요. 코아 누구야 저거? G! 오늘 댓글 달린다!
잠들린 몇 분 초에 오타 났어요. 야. 돼지가 아니라 잠들이에요. 쥐, 넌 죽을 준비해. 쥐. 아, 나 또 약하잖아. 잠깐만, 나 왜 이렇게 약해? 야, 돼지 다음 쥐인 거 알지? 넌 죽었다. 야, 저거 왜 돼지야? 돼지 야, 쥐니 좀 잘 좀 살아나와. 제일 높은 곳에 왔다. 역시 원숭이는 높은 곳이. 쥐연아! 쥐 여기 있어. 여기 나 보여? 위로 봐. 여기 위에. 아유, 뭐 거기까지 가 있어. 거기. 쥐 어디 갔어? 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 아유. 원숭이 언덕에 올라가. 나는 어디 알았지? 어디 알았지? 원숭이. 몽키 매지. 아, 원숭아 되었네. 맞아. 이번 맵 도대체 홍구라운드야. 근데 기가 막히게 찾아. 몽키 매지. 왜냐하면 형이 본명이 나히런이거든요. 그게 뭔 상관이야? 이게 뭐야? 진술! 야! 술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술리를 혼란스럽게 했다! 혼란스러웠어요, 잡들이? 야, 너무 혼란스러웠어, 너무 혼란스러웠어. 야, 진짜 너무 헷갈렸어, 너무 헷갈렸어. 너무 헷갈렸어. 아, 정말. 야, 몰랄 뻔했잖아. 능력이 없는 수준인데. 분신은 무슨, 나 분신이다 그냥 팔에 들고 있어, 앞으로 그냥. 야, 너무 자랑스럽다. 수연이도 있네, 저기. 안녕하세요. 예, 갑니다, 글로. 아오지마아 내가 여기서 봐줄게 누가 있는지. 몽키 매직 몽키 매직 저쪽 어디 진짜면은 내가 너 안 잡는다. 저쪽 진짜 알았어. 아, 진짜 알았어. 가짜 알았어. 뭔 소리야? 나는 오빠가 보이지도 않는데. 아 나도 보였어. 어딨어 우리 수현이? 튀었네? 수현이 봤다잖아. 전로 가네. 역시 토끼 잘 튀어. 아아아 토끼 잘 튀어. 숨어 아 저 썼다 능력 썼다. 아. 오케이 이쪽 어디에 우리 토끼가. 와 토끼 왜 이렇게 빨라지? 깡총깡총 원래 토끼 빨라. 야 잘 튀. 토끼 빠르지. 맞다 그 거기 쥐구멍이야. 토끼는 내리지 마. 거기 쥐구멍이야. 막다른 길에서 죽었죠? 나 어제 통하는 줄 알았어. 쥐구멍이라고 거기. 와, 야, 술래 이거 점프강화도 걸리네? 맘마. 좋다. 야, 그거 은근 한 번씩 거슬려. 아, 이거 거슬리네. 맞아, 되는데? 맞아. 야, 이거 설마 여기 떠 있는 거 초초 아니겠지? 어, 뭐야. 나 못 봤나? 맞아요. 아, 떠 있네, 그래, 여기에. 내가 보고 그랬어. 야, 나는 진짜 약속 지키고 있다. 나 진짜 오래 살고 있어. 야, 공성전 하지 마. 공성전 하지 마. 능력이라도 한번 써봐야지 이거. 야 공성전 하지 마. 야 잠깐만. 야 나와. 살려주세요. 나오라고. 살려주세요. 나오세요. 오, 괜찮은데? 야 언제 끝나 이거 언제 끝나? 야. 진짜. 오 뭐야? 와. 와 이거 잘 끊어놨어. 야 진짜 지금 왜 이렇게 잘 끊어? 뭐야 이거? 속광. 뭐야? 띠용? 안 되겠다 이거 까불면 안 되겠다. 이거 안 좋아. 이거 별로 안 쎄. 기분이 아무리 그래도 안 좋아. 플레를 이기겠어. 못 이기지. 아니 잠깐만. 아니 그래도 뭔가 이거 이번 아니 못 쓸 것 같아서. 잠깐만 열받네. 쥐 빼고 다 잡았네. 아, 결국은 쥐 못 잡았어. 와 못 잡았는데. 야 살기의 눈초리 역시. 아끼다 똥 됐네. 하나 못 썼네. 아, 그러니까 역시, 그거 아끼는 거 안 좋아 진짜. 자, 가보겠습니다. 다음 판. 나 이번에 살아야지. 어디 가지 이번에? 어디 보자. 어디서 맛집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디 좋은 장소가 있을 텐데. 이번에 누굴까요? 양이네. 아, 나다. 야, 초우가 절대 못 올라올 만한 데로 가는 거야. 야, 진짜 하겠다 이거지. 바이브레이션 뭐야? 그러니까. 도티 원숭이 약화. 도티 원숭이 약화. 그 원숭이 그 꼬리 잡고 날려버려 초우야. 꼬리 잡고 그냥 360도 회전시킨 다음에 그냥 던져. 야, 우리 팀 아니었어? 왜 그래? 도티 오빠가 뭐 잘못했어 나도. 저한테 왜 그러? 아니 그냥 표현을 과격하게 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꼬리를 잡아서 야 잠깐만 원숭이 스킬 향상됐대. 아 왜 하필 내가 해줘야 되냐? 뭐야? 뭐라고? 그니까 한국어로 해석해줄래? 이게 내가 할 때 그러는 거야. 다 지붕 위에 난리 났네 지금. 야 내려가. 야! 여긴 했잖아. 아 잠깐만! 그게 잡은 시술! 뭐야! 강한철 우리 같이 살자. 곧 아니 너랑 같이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아니 도티님은 되게 잘 보이는데 숨나봐 맨날. 뭐야? 아니야 이거 나.
야 이거 낙상하네? 진짜 나무에 떨어졌네? 원숭이 나무에 올라 야 잠대약 멍 귀멍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야 왜 이렇게 높은 곳에 떨어져? 뭐야 쟤 또 뭐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나 분명 아까 거기서 떨어졌을 때 안 죽었거든? 그러게 나도 아니 이거 짜는 거 아니야 진짜 뭐해? 아니 씨 잠깐만 나의 꼬맹이들이 남아있다 잠깐만 초술래라고 지금 뭐 밀어주는 거야? 이거 초술래라서 지금 이거 뭐야 나 이거 생일로 가야 설마? 야 뒤에 조심해라 야 도티 저 분신술 뭐야 다섯 마리 된 게 사냥이야? 아니, 뭐야 저거 어메이징이다 진짜 두 명이 똑똑 근데 똑같은 데서 떨어져 죽는 거 알지 둘이 아니, 내 생각인데 초호가 거기 시작할 때 기름 발라놨어 아니 근데 저거 좀비 안 죽어 저거 불타고 있는데? 저거 무적 좀비야 아니 약간 술래 무기를 잡아 지겹는 거 같은데 느낌이? 아닌가? 아마 내 생각인데 돼지 이제 슬슬 조심해야 될걸? 라더 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 초호가 방금 그쪽에 아니 초호 내릴지 몰라 지금 아니 너 그쪽으로 갔잖아 내가 봤는데 아니 근데 나 모르는데 초호 지금 나일지? 아 이거 누나가? 좀비 너무 헷갈려 좀비 언제까지 있어? 야 그냥 그거 써 빨리 야 초호가 다행인 건 지금 네 주변에 꽤 사람 많아 맞아 네 주변에 거의 다 있어 나도 있어 안 돼 나 오 나도 났다 나 약화야 나 약화야 나이스 잠깐만 저 돼지가 죽으면 잠깐만 내가 약해지는구나 네가 약해져 쥐야 야 죽으면 안 돼 초호야 그거 빨리 써 그래 초호야 거기 뒷땡 계속 하면 돼 뒷땡이라고 해도 구석이 네 군데야 네 군데. 어 야, 여기, 보인다. 여기 안 보여? 초야, 나 안 보인다. 보여? 나 안 보여? 하지만 시간이 없죠. 아이고. 하지만. 아 능력이다. 덤비였지. 아이고. 오케이 덤비야. 레드 물건. 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 뭐야 소심한데? 야 라더야. 너 너무 소심한. 아니야 내가 이겼잖아 못 봤어 방금? 내 원거리 펀치로 지금 초호를 무찔렀어 아니 너 기합만 센 거 같아 쟤는 아니 장풍이야 장풍? 아니 나도 지금 수치스러운 게 아니 내가 잡은 게 아니라 다 죽었잖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아니 근데 니가 아니 니가 나는 쫓기다가 실제로 도티님은 니가 쫓다가 죽였고 나랑 도티님은 니가 잡은 건데 수현이는 그냥 죽은 거 아니야 나도 초피하다 죽었어 자 일로 오세요 아니 진짜 아 나 내가 수치스럽네 나는 잡혀 죽었는데 자 일로 오십시오 뭐야 이거 여튼 여러분 기해년 황금 돼지 해라는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안녕 앞으로 눌러주세요